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7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기아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난 어제였죠. 두산과의 더블헤더 1, 2차전에서 모두 패하면서 유독 두산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에요. 네, 두산만 만나면 종이 호랑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더블헤더 진행되면서 두 경기 그래도 한 경기는 이기겠지라는 심정으로 경기 보셨을 팬들 입회만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네. 두산 선수들도 지금 100% 전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수들 재치있게 한루를 더 가고 또 한루를 막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기아는 이 베이스 싸움에서 밀리고 또 뒷심 싸움에서 밀리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두산전 연패 지난해까지 하면 9연패에 이르고 있고요.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지난 시즌까지 2년 연속 3승 13패 기록했었기 때문에 올 시즌까지 더하면은 3승 30패 승률이 1할 6푼 7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아가 올 시즌 경기 주말 경기를 봤을 때 12경기 모두 지금 전패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첫 경기 두산과 일요일 경기에서 역전패 기록을 했고요. 어제까지 해서 12경기에서 모두 패배가 남았습니다. 7경기가 선취점을 내고도 그 승리를 내줬던 역전패였고요. 또 네. 어제 경기 포함해서 두 차례 영봉패, 단 한 점도 내지 못한 경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선발진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요. 브룩스 선수가 네 번 출격을 했고요. 맹덴 선수도 두 번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중력 떨어지는 모습, 그 뒷심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5시, 2시 주간 경기라서 선수들 입장에서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건 상대 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만큼 기아 선수들 그 주말 경기에 대한 컨디션 관리라든가 집중력 이런 부분 프로답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경기는 또 있었습니다. 6일 롯데 경기에서도 이의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는데 좀 아쉬운 투구 보여줬어요. 네, 이번이 이제 시범 경기 포함해서 롯데 세 번째 등판이었는데요. 3이닝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3개 볼넷 내주면서 어려운 승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날 60점을 했는데 이의리 선수의 자책점은 3점이었습니다.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좀 어렵게 경기가 풀려갔습니다. 네. 이에 박찬호 선수 실책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때 이제 포수 김민식 선수의 포구도 아쉬웠거든요. 이런 선수들의 실수, 수비 실수가 어린 선수들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짱 있는 그 선수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건강하게 그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공수해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이효리 선수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 이제 선발진의 모습에서 좀 희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임기영 선수 어제도 3실점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중에는 이닝을 잘 풀어 가졌고요. 네. 김유신 선수도 프로 데뷔하고 첫 5이닝 이상을 소화를 하면서 선발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불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까지 필승조로 꼽혔던 이 박준표 선수가 올해는 좀 부진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팽팽한 승부, 아쉬운 패배 그때 박준표 선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3경기 나와서 평균 자책점 8.10에 이르고 있고요. 네.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2.40 그리고 피안타율도 3할 6분 6리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박준표 선수 하면 무브먼트가 떠오르는 선수인데요. 그만큼 좋은 움직임의 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구 무브먼트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기인 커브도 지금 난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도 이 무브먼트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지금 박준표 선수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박진태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LG, NC와의 6연전이 치러지는데 두 팀 다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요. 4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냉정한 전력을 평가한다면은 기아가 한 수 아래 전력입니다. 그만큼 더 집중해야 되고요. 생각하는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려야 됩니다. 지금 타격이 좋지 않는 만큼 타격이 안 되면 수비라도 잘하면서 기회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점 터커 선수가 외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는지요. 마수거리포에 이어서 연타석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용우 선수를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정훈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터커를 중심으로 한 한방의 힘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김선빈 선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베테랑의 힘이 중요합니다. 네. 김선빈 선수가 그라운드에서는 물론 더그아웃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주장 나지안 선수 그리고 최고참 최용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만큼 김선빈 선수가 선수단 하나로 묶어가면서 이 위기 탈출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네소타와의 선발 데뷔전에 호투한 양현종 선수 다시 언제 선발 기회를 잡을지도 좀 관심이거든요. 네, 이 선발 경기에서 좀 강판 상황이 아쉽긴 했지만 3.1이닝 1실점 무엇보다 8개의 탈삼진 뽑아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선발로 좀 안착하느냐 했었는데 불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양현종 선수에게 기회가 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리아나 선수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부상자 명단에 이름 올리면서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휴스턴을 상대로 두 번째 선발 등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양현종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 또 다음 이 시간에는 좀 연승 소식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